검찰 인사 이후에 김건희 여사가 공개 행보를 시작했지요. 앞으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제대로 된 수사의 칼을 꺼낼 것이냐,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말로는 법과 원칙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개 소환 조사를 할까? 이것도 관심사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저희가 검찰개혁 이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대검 감찰부장을 지내신 한동수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변호사 예. 활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도 가끔 보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예. 제가 뭐 우리 장 기자님 뭐 뒤돌하고 현장에서 민심을 늘 청취하셔서 예. 제가 신뢰감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일에 북콘서트 하셨습니까? 상당히 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셨더라고요. 네, 예상 밖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고요. 예. 그 북콘서트는 이렇게 그리 많은 분들이 시청하지 않는데 네. 동접자가 한 5천여 명을 와. 상회했다고 예. 얘기를 들었고요. 예. 또 책을도 꼼꼼하게 아 뭐 이 책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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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꼼꼼하게 예. 예. 읽으시고 좋은 예. 질문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참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사법 영역에 대해서는 평범한 시민들이 그렇게 과거에는 큰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이제 점차 최근에 가장 뜨거운 이슈이자 쟁점이 되는 게 검찰개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공정하고 그리고 가장 국민적 눈높이에서 엄정하게 그리고 중립적으로 잘 수사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머 그게 아니네 라는 장면들이 너무 많이 발견되고 있어서 네. 국민들께서 전부 검찰개혁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역사적 맥락에서도 검찰개혁은 네.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발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서 네. 반드시 필요한 예. 과제입니다. 시대적 예.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다. 네. 예.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네. 더 그게 중요한 시급한 네. 과제가 돼버린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북콘서트 현장에 추미애 후보도 오시고 또 조성은 고발사주의 네. 의혹 네. 제보자 두 분 네. 오셨더라고요. 원래 좀 가까운 사이세요? 뭐 각별한 사이는 아니고요. 저기 추미애 전 이제 법무부 장관은 예. 장하리라는 예. 책을 이제 내셨는데 맞아요. 그때 이제 저를 초대하였었습니다 예. 하셨고 또 조성은 대표는 조성은 씨는 네. 그 이 고발사주에 관련해서 제보자에 이어서 예. 제 책에 예. 이렇게 나온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등장인물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초대해서 북콘서트에 예.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구나. 하여간 사실은 이게 법조 쪽에서는 굉장히 그 관심 있는 행사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본격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3일입니다. 법무부가 검사장급 이상 간부 인사했는데요. 통상 이 시기에 인사는 없다면서요, 검찰 인사. 네, 맞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인사였던가요? 시기와 방식과 내용에 있어서 예. 모두 이례적인 예. 인사로 보여집니다. 그 통상의 범주 안에는 대체로 언제 검찰 인사가? 이제 정기 이제 2월 네, 인사, 2월. 또 상반기 하반기 인사 예. 이렇게 합니다. 세 번 있는 건가요? 아, 두 번 정도. 아, 2월에 네. 상반기, 네. 뭐 하반기는 9월 뭐 네, 이렇게 네. 되는 건가요? 네, 네. 그런데 이례적으로 5월에 왜 네. 인사를 했을까요? 이제 그 시작점, 네. 표면에 드러난 그 시작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해 12월 28일 예.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예. 그 무렵부터 생각이 해볼 수 있을 것 아, 같습니다. 복귀를 해야 된다. 네네네. 예, 예, 예. 그런 그 긴 뭐 타임라인들을 예. 좀 살펴보면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제가 생각하는 검찰은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 뭐 네. 범주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윤석열의 검찰, 검찰의 검찰, 또 국민의 검찰 이런 세 부류의 검사들이 혼재하고 있는 네, 것인데요. 네. 기존에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 되면서 그때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예, 예. 그 명품백 예. 수수가 이제 불거지면서 예. 또 그 관련해서 5월 2일 날 이제 전담팀을 이제 구성을 해서 예.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결론을 내겠다 네. 이런 취지로 그 이야기가 있었고요. 네. 그때 실제 그 뭐 단순한 말에 그치는 건 아니고 뭐 반부패 수사부, 네, 금융거래 조사부, 뭐 범죄수익 환수부 네. 나름대로 특수 수사에 좀 실력 있는 검사 3인을 좀 투입도 하고 예. 나름대로 의지를 예. 보였습니다. 예. 그게 뭐
그게 뭐 많은 기대를 갖거나 희망을 갖지는 않는 입장인데요. 예. 아무튼 그 김건희 그 대통령 부인에 대한 예. 그 대면 조사 네. 또 이제 소환 출석 요구 조사를 공개 조사를 하겠다는 예. 그 지점들이 이제 수사 방식으로 되면서 네. 그조차도 용인하지 않는 형태로 이렇게 전격적인 인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주 차장 인사, 부장 인사. 예, 이번 주에. 네네 예, 그렇게 예. 예정된 것 같습니다. 실제 뭐 그 송경호 중앙지검장, 이원석 그 이제 검찰총장 네. 모두 뭐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윤석열 검찰총장과 예. 근무연이 있고 친윤 검사로 분류될 수가 예, 있는 예. 사람들인데, 예. 고 다만 그간 이제 한 2년 정도 그 김건희 그 도이치모토 사건에 대해서 결론이 나지 않았던 것은 그 일부 실제 수사를 하는 네. 예를 들어 불기소 결정문을 쓰는 작성하는 평검사 수사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럼 거기에 이제 논거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피의자는 뭐뭐라고 변명하나 예. 이에 부합하는 증거는 뭐뭐가 있고 예. 뭐 그래서 결국은 뭐 범죄의 뭐 증거 불충분을 무혐의한다라는 그 쓰는 네. 그 구체적인 검사는 뭐 이렇게 검사장이나 그렇게 높은 지위에 사람.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먼 훗날의 이야기죠. 예. 그리고 최소한의 논리들이 좀 있어야 되고 그중에서 그 송 뭐 검찰총장 내지는 차장들하고 네. 견해의 차이가 있었을 거라고 그 추론이 됩니다. 네네. 그러, 견해들이 일치하였다면 일찍 결정이 났었겠지요. 예, 예. 그런 어떤 평검사들 소수의 그런 의견들. 그래서 그러니까 또 실제 수사해야 된다라는 의견들. 예. 실제 일부는 아마 인천지검으로도 인사 발령이 나기도 했고 아, 또 유학도 예. 가고 또 공판 과정에서 예. 일정 정도 막대한 수익이 있었다는 부분도 예. 이렇게 그렇죠. 이 검사의 주신문 사항에 등장하기도 네. 해서 근데 이제 그조차도 이제 국민이 이제 총선에서 이제 참패를 하고 예. 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네네. 여당의 입장에서는 참패를 하고 또 여론의 압박도 특히 이제 명부백은 눈에 보이는 네. 그 국민의 그 심정과 그런 그 한 사건을 계기로 많은 것을 읽어낼 수 있는 지혜로운 분들이잖아요. 네네. 국민들은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최소한 검찰의 그 이익과 네. 권한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모습들을 외관은 필요하다는 그 판단을 그 뭐랄까 기술적으로 네. 정책적으로 하였던 것 같은데 그조차도 이제 용납하지 못하는 미련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네. 지금 보면 이제 앞서 이제 윤석열의 검찰, 검찰의 검찰, 국민의 검찰 이렇게 세 카테고리로 나눈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보면 검찰의 검찰과 윤석열의 검찰이 충돌을 하고 있다고 봐야 그게 될까요? 전면 충돌은 아니고요. 네. 같은 이제 윤석열 그 검찰총장 대통령의 네. 그 친화적인 네. 그 방향성으로 결론을 가져가고자 하는 큰 범주인데 네. 다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영원한 것이 아니어서요. 네. 본인들도 마찬가지로 친윤이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예. 또 팽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중에서 이제 검찰의 중요한 건 그 가치나 어떤 방향, 공정성의 네. 가치들 예. 정의로운 가치들에 이렇게 복무하는 조직이라기보다는 이익, 네. 이익 과 향후 자신의 인사와 더 훨씬 더 네. 민감하고 그 부분을 중시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예. 아 이래서는 검찰이 전체적으로 망하겠다, 아하. 몰락하겠다. 예. 핵심적으로는 수사 기소권의 완전 분리가 예. 먼 미래가 아니다. 예. 구체화되고 있다. 예. 이미 이런 식의 그런 좀 판단들을 한 것 같고요. 예. 또 그런 것들이 이제 현재 인사로 예. 이원석 총장이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네.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 보면 대통령실이 김주호 민정수석을 세워서 그 기류를 바꿔버렸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네 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예. 와중에 그 이노공 그 법무차관이 네. 중간에 이제 그 법무부 장관 역할을 대행하다가 예. 돌연 사직을 하였지요. 예, 그 대검과 그 대통령실의 어떤 조율 내지는 아. 대통령실의 의사를 관찰하는데 예.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추론할 수도 있겠지요. 아. 저희 이제 뭐 생각 중에 하나가. 예. 네. 아 이노공 차관이 중간에 사직한 것은 네. 대검과 대통령실을 네. 있는 어떤 네, 그 네. 가교 역할을 했는데 네, 네. 대통령실 의견을 관철이 안 돼서 사직을 했다 이렇게 보고. 네네.
네, 뭐 건가요? 크게 뭐 역량과 뭐 역할을 해야 했던 예. 뭐 차관이지는 않았지만 예, 그래도 예. 최소한의 그런 조속한 뭐 예를 들어 무혐의 결정 예. 뭐 이런 형태에 대해서는 예. 그 매듭을 짓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구나. 네, 네. 예. 그냥 하나의 추측입니다. 추측이다. 네. 네. 그런데 뭐 그런 개연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네. 뭐 중요한 요소는 아니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네. 어찌됐든 대통령실이 뭔가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공개 소환이라는 게 네. 중요한 지점인데 그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 네. 절대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한 거라고 봐야 되겠나요? 네. 그 최소한의 네. 외형적인 공정성조차도 용납하지 않는 아주 완고한 네. 미련한 결정이라고 미련한 결정이다. 네네. 생각과 감정을 종래해 네. 그 해묵은 낡은 생각과 감정을 끊어내지 못하는 것이 네. 미련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그 미련한 결정들을 한 것이고 예.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대검 이제 감찰부장 하셨으니까 검찰 내부의 생리를 잘 아실 텐데요. 뭐 그렇게 많이 알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도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원석 총장이나 송경호 지검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네. 입장을 갖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네네. 그 정도의 어떤 형식. 왜냐하면 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불기소 결정문을 쓰려면 네. 그 피의자의 구체적인 변명 주장 예. 내용들을 들어봐야 되고 예. 거기에 대한 증거들을 좀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네. 뭐 공개 소환해서 네. 뭘 무슨 감옥에 보내거나 이게 아니라 네. 일단 공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해서 불기소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려고 했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일종의 그 수사는 했다라는 명분은 검찰이 챙기고 네. 그러나 김건희 여사에게 어떤 큰 뭐 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리를 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인가요? 그 이제 깊은 속셈까지 추론해서 네. 이렇게 비판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이성윤 지검장 또 예. 김태훈 차장 시절에 예. 당시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 소환 조사, 출석 예. 요구 조사, 예. 뭐 서면 조사로는 부족하고 출석 예. 요구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예. 그 기록에 아마 그런 수사 보고 형태 등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기록을 보면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지금 현 단계에서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다. 네. 기소 여부만 판단하면 된다. 예. 더 나아가서 기소해도 충분한 사안이다라는 말들이 예. 이렇게 들은 바가 이제 이런 분들이 언론 보도 속이나 이런 추론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었나. 심지어는 그거에 대한 반대되는 견해를 가진 그 결재권자죠. 네. 그 지검장, 또 차장, 또 네. 검찰총장도 그 부분을 그 논리상 네. 이 극복하기가 네. 뭐랄까요. 그 찍어 누르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어찌됐든 이번 검찰 인사에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두 가지 대목인데 하나는 검찰이 너무 조용하다. 과거 네. 같으면 이게 윤석열 검찰 시절이라면 뭐 난리가 났을 법한 일인데 네. 너무 조용하다라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원석 총장이 12초 침묵으로 그냥 끝내나? 네. 아니면 실제로 이 항의를 넘어서서 예컨대 이번 주에 차장 부장 검사 인사가 났을 때 네. 사실상 또 이제 수사 검사들이 교체되면 그때는 이제 그만둘까? 네. 그만두라는 얘기 아니냐 뭐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있는데요. 네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질문이 가지, 세 가지여서 그 이트루스가 왜 이렇게 침묵하냐 조용하냐 그거는 이제 장 2021년 11월부터 시작된 징계 청구 예. 또 12월에서 그 징계에 대해서 대한민국 이제 큰 역사상 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예. 충돌하는 아주 일대 격돌이 그렇죠. 벌어졌던 시기였던 예. 것 같은데요. 그때 이 프로세스에서 뭐 현재 뭐 중앙지검장도 마찬가지고 대검 중간감들 그때 대변인 역할을 해왔거든요. 네. 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 예. 이런 취지의 어떤 예. 그 잇단 성명서들이 잇따라 그냥 예. 뭐 일정 정도는 조직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네 근무 시간에 이렇게 쭉 이 프로스를 나오고 그게 언론에 네. 거의 실시간으로 이제 보도되기도 하였는데요. 네. 그때는 이 프로스에 게시한 계시하고 예. 많은 의견들을 제시했던 검사들은 다 승진했어요. 불이익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네. 정부 시절에 다 승진을 했다. 네. 지금 뭐 대검 참모로 뭐 참모는 이제 참모로 기획
뭐 기조부장 예. 당시 이제 그 전무군 정책기획과장 예. 사실은 기조부장을 대행을 보다 직접적으로 네. 윤석열 검찰총장과 네. 소통하면서 기획조정부 일을 도맡아 했었지요. 뭐 그런 뭐 정의도 뭐 공송부장 또 이렇게 허정 뭐 이런 대검의 참모진 내지는 현재 인사에 나온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네. 다 이런들이 이 프로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의견 표명을 했던 아 이창수 지검장도 그때 네네, 적극적으로 대변이니까 막... 이제 그 대검 중간 간부 성명서에 이제 이름을 올렸죠. 예. 오히려 그때 이름을 그 올리지 않은 몇몇의 검사들 네. 공무원이 어떻게 집단 행동을 하냐 예. 이해하기 어렵다는 예. 취지 내지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예. 그 하지 않았던 예. 그 소수의 검사들을 기억하는 것도 국민들이 필요하실 것 같긴 합니다. 그렇구나. 그런 어떤 생명과 정의의 싹이거든요. 네. 그런 검사들에 대한 예. 이해도 같이 뭐 예. 많이 힘들 겁니다. 예. 네. 그렇군요. 네, 그런 게 하나 이피로스 얘기였고 예. 현재는 이피로스에 대해서 글을 게시하면 네.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루스에 글을 게시하면 예. 당장의 불이익들이 오죠. 거기도 아. 살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예. 예. 인사에 만약에 이 인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당장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도 말을 못 하는 네, 거네요. 할 수 없습니다. 입틀막이에요? 그 구조가 좀 그렇게 짜여 예. 있죠. 예. 그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뭐 도이치 모터스 사건 등 예. 뭐 각종 국민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사건들이 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최종 의사 결정권자인 그 지검장 네. 또 검찰총장 예. 그 중간에 그 뭐 반부패 부장이든 네. 뭐 형사 부장이든 네. 간에 그런 것들이 일선 검사들의 그 말 그대로 증거에 따라서 사건 생긴 대로 가고자 하는 예. 그것들에 대해서 동의하기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네. 일선 검사들 수사 검사들은 네.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다. 네네, 그걸 누구보다도 예. 이렇게 뭐랄까 정권의 향배 예. 내지는 국민의 여론 예. 이 권력의 예측 예. 존속기간 예. 예측 등에 대해서 아주 민화라고 예. 민화라고 예. 되게 예민하고 더듬이가 발달되어 있는 예. 그런 분들이죠. 예. 네. 예. 아, 그런 그러니까 어찌됐든 문제라는 거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뭐 목적에 뭔가 불이익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발언을 삼가하는 중이다. 네네. 이렇게.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 현재 인사에 대해서 그 이제 그 승진한 그 예. 인사들의 그 기본적인 면면들을 잘 알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뭐라고 뭐 검심? 뭐 검사들의 어떤 기층 네. 그 검사들의 마음은 조금씩 더 이반되어 가고 있다. 본인들 아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예. 이러다가 우리 검찰의 그 수사권 이런 부분도 예. 다 역시 다 예. 내놓아야 되고 예. 것이다라는 예. 그런 절망감 예.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일반 평범한 수사권 네, 아주 극히 소수지만 이원석 총장은 왜 이렇게 조용한 겁니까? 뭐 이쯤 되면은 뭐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러면서 박성재 장관을 향해서 쓴소리도 하고 말이죠. 예, 각을 세워서 검찰을 조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너무 조용한 거죠. 이렇게 그거는 뭐 좀 기대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당초에 사람의 중요한 건 말을 믿으면 안 되고요. 예. 대표적인 게 뭐 증거와 법리에 따라 원칙에 예. 따라 철저히 예. 지고하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하겠다는 예. 말들은 그 레토릭 수준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짓일 수가 있고요. 당초 네. 검찰총장 후보군에 대해서 이제 이두봉, 박찬호 이런 분들이 네. 이제 그 뭐 나름 거론이 됐었는데 예. 그조차도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뭐 검찰 뭐 조직 뭐 조직주의자든 간에 네. 이런 것조차도 용납하지 않고 오히려 아주 충실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를 따를 만한 사람으로 그 선택이 되어서 그렇게 임명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뭐 그리고 현재의 측면은 네. 검찰 조직을 완전히 그 검찰 조직을 생각한다라기보다는 네. 윤의 입장에서 윤의 입장? 입장을 대통령. 조금 더 또 뭐랄까 예. 원만하게 예. 잘 이렇게 하면서 검찰의 권한과 이익을 조금 더 유지하거나 예. 영속하고자 하는 예. 그런 생각들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 뭐 그렇게 그 정도의 뭐
반발하거나 기괴했거나 강, 예. 뭐 그런 모습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고민이 없을까요?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일선 수사 검사들은 이러다가 검찰 문 닫을 수 있다 이런 위기감 없겠습니까? 네네, 좀 꽤 상당 전부터 그런 예. 우려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그런 게 그거는 뭐 검찰이 뭐 말을 뭐 잘하고 네. 예를 들어서 뭐 김건희 여사를 뭐 소환해서 뭐 기소를 한다고 해서 검찰의 네. 조직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네. 다만큼 그만큼 그래서 검찰의 신뢰가 높기 때문에 네. 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구조들을 유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서 네. 그렇게 될 때 한국의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인권 예. 침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으흠. 그런 어떠한 방향과 결론을 네. 간다 하더라도 예. 그 본래부터 그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정부, 민주정부에서 그 시작되었던 그 미완에 그쳤던 예. 검찰개혁의 과제들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예. 어쨌든 지금 뭐 검찰 내부에서는 뭐 부글부글 끓고 있겠지만 하위직 검사들 그렇지만 뭐 고위직 검사들은 전혀 뭐 권력의 뭐,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어쨌든 사과하고 판단한다. 근데 대통령이든 내지는 네. 뭐 표면상으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의연한 표정을 짓지만 네. 그 내면과 이런 걸 들으면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아 윤석열 대통령 네네네. 내면은 그럴 네네. 것이다. 네. 그래서 각종 행위들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창수 지검장이요. 네네. 친윤 검사라는 네네. 그 저 정치권의 프레임에 대해서 굉장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분은 친윤 검사가 아닌 건가요? 아 근데 이분 역시 마찬가지로 예. 그 말. 예. 행동 예. 이거에 주목하지 않고 예. 과거에 어떠한 경력과 어떠한 구체적인 결정을 하였느냐가 이제 네. 중요한데요. 네. 제가 한번 제 200 요 대목이 네. 생각나더라고요. 네. 229페이지에 윤석열 사단의 핵심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족수석실에 파견된 22명의 검사들이 검찰 내외부에서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네. 한동훈, 김유철, 예. 권순정, 예. 이근수, 변필건, 이창수, 김남우 등이 예.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예. 근무했다. 예. 그러니까 이 뭐 엘리트라고도 사람들은 흔히 이야기하지만 예. 기본적으로 관료, 예. 성과를 잘 내는 관료. 예. 예를 들어서 법원 내에서도 법원 행정처 그 판사들이 뭐 유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네. 관료화 되었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네. 실제 그 이창수 지검장은 네. MB 정부 시절에 청와대 행정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그 파견이 되어 있고요. 예.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한다는 것은 언론의 대응을 언론의 여론을 이렇게 형성하고 예. 방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들 정무적 감각을 익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1월 징계 국면에 아주 활약을 하고 그러다가 활약을 한 거죠.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의 편이 돼서 적극적으로 활약을 해준 거죠.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성남지청장으로 대통령 당선 후에 네. 성남지청장으로 부임을 해서 성남FC 사건을 했죠. 사건에 대해서 또 성과를 냈고 네. 관료의 특징은 성과를 내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뭐 업무상 배임이든 뭐 여러 가지 명예훼손이든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결정을 하면은 예. 뭐 일부 다른 견해가 존속하는 사건 유형들이기 때문에 네. 부당한 거죠. 뭐 구속요건 자체도 좀 부당하고 법리도 불완전한 거죠. 네. 그 뭐 이런 일도 했고 또 전주에 가서도 예. 그 뭐죠? 그 이스타항공 특혜 네네 타이 이스타젯 그 사건 관련해서 예. 그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죠. 네, 전 예. 사위에 대한 인사채용 비리도 네. 아주 뭐 했고 적절하게 예.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예. 됐고 예. 뭐 이런 역할들을 했으니까 그게 친윤 검사 맞죠? 맞다. 네, 친윤 예. 중에서도 기존의 검찰의 조직 어떤 예. 아까 검찰의 검찰로서 예. 검찰의 이익과 권한을 그 유지시키고자 하는 관점보다 예. 오히려 그 어떤 대통령 예. 이런 어떤 관료적 관점에서 예. 어떤 좋은 성과를 예. 기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쪽에 더 가깝다라고 아. 보이죠. 그걸 뭐 사람들은 흔히 찐윤이라고도 찐윤. 표현하고 네.
또 친윤이라고도 하고. 네. 네. 친윤보다는 찐윤에 가까운 검사다. 네네. 기존에 이제 송대진은 이원석 예. 검사의 예. 뭐 가지고 있는 예. 뭐 이런 최소한의 검찰에 대한 조직을 예. 생각하는 예. 예. 마음들보다 아 뭐 말이야 뭐 다 많이 좀 알겠... 쉽게 설명하면 네. 검찰보다는 권력 편에 검찰 조직보다는 훨씬 더 권력 편에 서는 검사다. 네. 예. 그거는 뭐 체질화된 것이 아니고 예. 기본적으로 어떤 이익 예, 이익 때문에 네, 국민과 공익 우선보다는 네. 그렇게 예. 살아오신 분들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그죠? 네. 많은 역할들을 그때 예. 했었죠. 예. 예. 그러면 실제로 그 이창수 지검장은 윤석열의 우병우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예. 일단 근무처가 이제 중앙지검이기 때문에 예. 청와대가 아니어서 예. 우병우 민정수석은 뭐 아예 네, 뭐 검사장도 뭐 되지 않고 추후에 뭐 다시 뭐 내부로부터 또 기소가 됐죠. 네, 예, 예, 예. 아 그렇군요. 뭐 재밌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조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수사 속도가 나겠습니까? 일단 김건희 그 여사의 그 디올백 예. 사건은 뭐 김영란법, 예.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구속 요건에 대해서 본인에 해당되기는 좀 어렵다. 예. 내지는 뭐 뇌물죄로 구성하거나 네. 내지는 그 후에 이제 관심 있는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명품백이 어디 있느냐, 예. 어디에 보관돼 있냐, 사용을 했냐. 예. 너무 뭐 디테일한 것 같지만 예. 중요한 예. 정황 사실이니까요. 예. 그러면 그 사실은 대통령은 이제 알게 되었는데 네. 대통령은 그거를 청와대 내에서 이제 그걸 신고를 해줘야 되는 절차를 예. 했는지 예. 그 부수적인 관련 문제도 예. 반드시 살펴보게 돼 있지요. 근데 예. 만약 피의자를 뭐 김건희 예. 단독으로 설정해 놓는다면은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의 의견들이 일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러면 기존에 뭐 당초에 뭐 5월 내에 결정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네. 뭐 신속하게 지난주에 그 주례 보고에도 했다니까 예. 견해가 일치된 것으로 예. 보이긴 합니다. 예. 네. 그러면 공개 소환 조사도 하고 그럴까요? 아, 그 부분은 이제 또 견해가 갈리죠. 그때는 예. 총장은 아, 예. 할 의사를 표명을 했고 대외적으로 네. 예. 언론에까지 알리면서 그런 의지를 이제 더 밝힌 거죠. 밝히고 그걸 하겠다는 힘을 예. 뭐 도움을 요청한 거죠. 동력을 예. 예. 그런 밝혔는데 이창수 그 중앙지검 그 부분에 침묵하고 있고 예. 또 이제 중앙지검 이 인사는 예. 뭐 법무부 장관이 한 인사는 아니고요. 예. 대통령실의 어떤 개입 내지 예. 국민의 그런 비판을 차단시키기 위한 자기의 예. 역할을 한 것이고요. 물론 이제 뭐 권순정 이번 뭐, 검사 검찰 네. 인사가 이것은 법무부 작품이 네, 아니라 뭐 일정 정도 용산 뭐 검찰국장이 이제 예. 뭐 검찰국장은 이제 수원 고검장으로 뭐 좌천이라고도 보는데 예. 저는 뭐 잠재적인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임관혁 서울 고검장이 이제 예. 뭐 가장 유력한 총장 후보로 이제 눈에 띄긴 하는데 예. 뭐 옛날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 이 무죄가 이제 예상될 때 곧바로 이제 2차 네. 이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를 신속하게 도행해서 현장 검증까지 했던 세월호 수사 임관혁. 네. 예. 뭐 아무튼 뭐 그런 이분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유력하다는 거예요. 네, 일단은 걸. 이제 고검장 중에서 이제 네. 전통적으로 돼 있고 예, 예. 일단 뭐 외견상 예. 뭐 이렇게 뭐 특별하게 뭐 무슨 고발사주 사건에 예. 뭐 이런 부분도 없고 예. 그래서 또 세월호 그 조사단은 안산지청장 시절에 예. 이제 이쪽으로 뭐 세월호 특별조사단인가요? 예. 예. 그건 이제 차기 이제 검사장 승진을 위해서 이제 그런 배려들 내지 네. 관심들은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다시 좀 돌아가서 네. 일단 그 김건희 여사 소환 문제는 이견이 있어서 네. 결국 부릅니까 못 부릅니까? 아, 그래서 이창수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인사의 예. 결정적인 계기와 예. 그 확인 지점이었다면 예. 이창수 중앙지검장도 직간접적으로 거기에 대한 이 불소환 내지는 예. 이런 부분들을 적어도 대통령실에서는 예.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러면 소환하지 못할 거다. 뭐 그건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예, 그런데 예.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창수
거기 이제 대변인을 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다양한 형태로 언론에 대한 이런 접촉이 공보, 예. 이런 어떤 수사의 방향과 관련된 이런 활동들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논거를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출석 요구가 불필요하다는 논거를 언론에 막 낼 수도 있고요. 예. 뭐 청탁금지법 법조문을 다 넣고 뭐 관계자, 뭐 검찰 관계자, 교수의 네. 의견에 하면 필요 없다. 예. 뭐 이런 어떤 언론을 여론을 조성해 갈 수도 있고요. 내지는 뭐 그거는 현재로서는 부정적인데 네. 차후 이제 여론의 향배, 국민의 네. 관심에 따라서 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일단 김건희 여사 문제는 이 부분은 이제 명품백에 관련되는 예. 부분이고요. 예. 도이치모터스 관련 또 뭐 예. 양평도로 네 그런 예. 부분에 있어서는 예. 그거는 피해갈 수 없는 예. 이번 인사 자체도 피할 길이 없어서 예. 도저히 피할 방법이 없어서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어서 초강경 예. 수단을 인사 조치를 한 것이라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수사 하지 마 이런 시그널인 건가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노골적으로. 노골적으로 수사 네네. 개입을 한 거라고 봐야 네네. 돼요? 네네. 인사를 통해서. 인사를 통한 수사 개입을 했다. 네네. 대통령실이. 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법무부 장관인 박성재 장관은요. 네. 그 출근길 기자들의 질의응답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네. 지금 장관 무시하냐? 예, 네, 이거는 검찰 인사라는 건 그렇게 뭐 며칠 만에 뚝딱 되는 일이 아니다. 이거는 네. 오랫동안 법무부에서 준비했던 인사고 네네. 법무부 장관이 한 거지. 지금 뭐 신임 대통령실에 새로 오신 김지원 수석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뭐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요 검사장의 그 인사 네. 이 39명의 그 인사 관련해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다 구체적인 면면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39명이. 네네. 예. 그 구체적으로 같이 근무도 했고, 예. 뭐 특수활동비도 또 교부를 했던 사람들이고. 특활비 교부했던 사람들이에요. 네네네. 그 대사장들도. 교부 대상자. 네네. 예. 뭐 실제도 뭐 교부했다는 뭐 보도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그 관련해서는 그 면면들을 아마 법무부 장관보다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성재 장관보다 대통령이 더 잘 아는 사람들이다. 네네, 이 39명. 네, 그래서 본인이 직접 특활비를 준 사람들이기 네, 때문에 그 중에 이제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민정수석실도 이제 기수가 예. 좀 차이가 있어서 예. 그 안들을 짤을 보고 구체적으로 이제 검사장을 뭐 누구를 하고 예. 이걸 어디에 배치를 하고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정수석 민정수석은 예. 실제 이제 민정수석실의 어떤 조직 개편 구체적인 예. 그 업무의 틀이 짜이기도 전에 가장 최초로 아마 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이 그렇죠. 공개 맞습니다. 공식적으로 아니, 민심 청취한다고 하고 제일 먼저 하게 검찰 인사죠.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검찰국 그러니까 검찰과 검찰국 예. 출신 검사들 아주 독특한 지위를 누리더라고요. 어떤 들? 예를 들어서 조상준 예. 서울 고검장 조상준이 아니고 저기 누구죠? 조상준 저기인데 네, 그 거기는 그 국정원 이제, 네, 국정원 예. 갔다가 이제 조 예. 기조실장에 네네 서울 고검장 예. 그때 누구죠? 저기 김홍영 검사 그 네. 당시에 이제 차장 검사도 예. 하고 그때 이제 김홍영 검사의 극단적 선택이 있을 때 그때 예. 차장으로서 아무런 징계 내지는 감찰 조치를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저기 이제 서울 고검장에서 예. 결국 나중에 이제 윤석열 조상준 검사 아 조 아닙니다. 딴 사람 네네. 이름이 네 조모 조모 씨 네. 예.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무혐의 결정 네. 내지는 또 정진웅 차장에 대한 기소 예. 결정 등 예. 그런 역할들을 이제 추후로 이제 예. 정진웅 차장은 네. 그 고발사주 의혹 네. 당시에 그래, 네 예. 그 그래서 이제 한동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이제 뭐 그 누구죠? 그 서지영 검사 추행과 관련됐던 네. 안태근 다 이제 그 다 이제 검찰국 예. 검찰과 출신들이거든요. 한동훈도 그 누구죠? 비대위원장도 예. 그렇고 그 지위는 굉장히 징계나 예. 이런 절차에서 독특한 지위를 검찰 내에서도 무소불위 네네네 그런 예. 아주 예.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했던 김주현 수석이 네 그래서 이제 검찰의 어떤 인사 이런 것들을 예. 잘 아니까 대통령의 의사를 잡음 없이 네. 이 처리하는 그런 아. 역량을 발휘했다 아.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김주현 수석의 역할은 대통령의 의중을 네. 잡음 없이 처리 네
그래서 이원석 총장 조용한 건가요? 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침묵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예, 하는데 해석이 있는데 그 이제 검찰총장은 이제 예를 들어 참모들에 대한 인사 권한 또는 네. 검사장 승진에 대한 뭐 소수지만 그런 네. 어떤 이 권한 행사를 통해서 리더십 내지 네. 지휘권을 확보해가는 측면이 있는데 네. 특히 예를 들어서 기획조정부장 같은 경우 예, 기조부장은 예.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 종전 정부에서 네. 이렇게 의사를 관철시킬 만한 그 정도의 아주 측근이거든요 기획조정부장. 근데 뭐 전무권 네. 뭐 이렇게 이 참모진의 인사라든가 네. 내지는 또 필요한 뭐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뭐 챙겨준다고 하나요? 예. 내지는 어떻게 예, 예. 하는 인사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예. 그런 그 회한들 충격들이 아. 더 직접적이지 않았을까 예. 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이번 검찰 인사는 김건희 여사와 본인 문제를 방탄하기 위해서 세운 39명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행동을 하는 예, 적극적으로 전사들 뭐 이렇게 네 전사들 예. 최전선에 물불을 예. 뭐 가리지 않고 예. 검찰 조직의 이익보다는 예. 현재의 당면한 과제에 대해서 예. 충실하게 몸을 움직일 예. 수 있는 예. 또 그런 사람들 그걸 뭐 방탄이라고도 하고 방패라도 하고 몰락의 예. 시간이 가까웠다고도 하고 예.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고 예. 그런 앞으로도 그런 미련한 결정들이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음흠. 그리고 이제 그거는 추후에 실제 일을 하는 사람 네. 이 차장 부장 또 그 후에 있을 평검사 인사 속에서 그게 그 면면들이 점점 더 가시화되고 네. 될 것이다라는 측면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정권의 향배, 예. 뭐 어떤 분들은 뭐 3년까지는 안 갈 거다라는 것이 되게 일반론인 것 같아요. 예. 다수의 그러면 아니다 3년까지도 안 된다. 올해 뭐 내년 초라고 생각하시는 예. 분도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대표적인 게 그 최혜병 특검하고 네. 최혜병 특검은 이제 통과될 거 아닙니까? 네. 결국은 예. 그리고 김건희 특검도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혜병 특검에는 많은 행위의 국면들이 있지요. 네. 인사 조치도 있고 뭐 수사 관련 지시도 있고 예. 이거는 이 조사를 통해서 특검 조사를 통해서 하나씩 예. 그 사건들이 알려지겠지만 그거는 아주 결정적인 충격보다는 비틀거리는 수준의 것들이고 추후에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들이 본격화되면 네. 그거는 너무나 좀 치명적이고 대통령의 권위와 네. 그 직의 영속성을 하기에는 너무나 치명적인 네. 이런 일들이 되지 않을까. 그만큼 현재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 정권의 이 향배, 예. 존속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최혜병 특검보다 더 중요할 거예요. 네, 결국은. 결정적인. 네. 그거 이제 어떤 수사를 좀 알고 예. 어떤 정세의 흐름에 대해서 잘 예. 아는 뭐 검찰 관계자들 예. 그런 이야기를 제가 청취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최혜병 특검보다 김건희 특검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결국은 수사를 해본 검찰 출신들 그렇게 네네, 얘기한다는 결국은. 거죠. 그거는 이미 좀 수사가 다 완료됐고 너무나 명백하다는 국정농단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예.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주가 도이치모토스 예. 부분도 있고 또 예. 관련해서 도이치모토스 수사하던 인사들을 인사 조치한 것은 그렇죠. 무슨 의미를 갖는 건지 또 기존에 이제 그 수사된 증거에 따라서 그쵸. 다른 방향으로 가기 어렵고 또 네. 그거는 뭐 기본적인 뭐랄까 그 민심의 그 최소한의 기분조차도 네. 그 지점을 건드리는 예. 측면이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좀 그 사실 도이치모토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의 경우에는 공판 검사들이 갑자기 막 유학 가고 막 네, 네. 인사 조치되고 그랬던 네. 일들이 벌어져서 거기서 네. 새로운 사실관계들이 재판 과정에서 막 나온 네, 거거든요. 근데 그걸 밝혀낸 검사들이 사실은 네. 인사 조치가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왜 그랬을까? 직권남용 예. 부분이 이제 문재인 정부 각종 공무원들에 대해서 정말 무차별적으로 네. 제가 변호하고 있는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예, 예. 비롯해서 네. 정말 무차별적으로 직권남용을 남용해서 수사하고 무리한 기소들이 이루어지고 상당 부분 그 무죄로 이제 또 결론이 매듭되어지긴 하는데 네. 그런 사건들 같은 경우는 직접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에 대해서 네. 그걸 좀 뭐 피하려고 뭐 유학 보내는 형식 예. 뭐 인사를 뭐 예. 이런 형식의 외관만 해였지 네. 어떤 그거는 직권남용의 법리를 이제 인식하고 예. 그걸 염두에 두고서 이제 예. 그런 인사 조치들은 기본적으로 수사를 방해한 아하.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뭐
뭐 미수죄는 처벌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죠. 예. 여러 가지 뭐 징계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예. 명백히 드러난 일들이죠. 근데 사실은 이거를 그냥 그 그렇게 보시는 시각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이창수 지검장은 뭐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사실 전주지검에 있었던 사건을 지금 중앙지검으로 가져오겠다라는 네네.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앞서 말씀드렸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전 사위 이스타항공 특혜 채용 의혹, 관할지는 서울이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이창수 지검장이 했다는 거거든요. 네네. 뭐 확인은 안 해줍니다. 그러나 이게 실제로 전주지검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것인지 네. 시간이 없어서 같이 연동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계약직 행정직원으로 알려진 그 김정숙 여사 의장실 뭐 네. 디자이너의 딸로 이제 알려진 분이죠. 네네. 그분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 간의 금전 거래 뭐 정황이 네. 포착이 돼서 출국 정지가 됐다. 이분이 그 프랑스 국적자에서 출금이 아니라 출국 정지 상태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것도 전주지검 형사 3부 사건입니다. 네. 근데 혹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도 가져다가 문재인 정부 전반을 중앙지검에서 들여다보겠다 이런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저는 뭐 문재인 정부 전반에 대한 그런 것으로 그 큰 방향성이 잡힌 것이라고 보기는 그래 보진 않고요. 네네. 뭐 전주지검장으로 간 박영진 범죄정보종전기획관은 네. 한동훈 그 장관 청문회 때 와서 예. 또 진술했고 범죄정보기획관은 독특한 자리거든요. 예. 수원지검장 지금 김유철 거기도 네. 다 범죄정보 기획관이죠. 대변인처럼 아주 특별한 이 총장의 이제 이런 자리인데 예. 이 부분은 이렇게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일종의 어떤 그 관련해서 방어 놓은 거 네. 예를 들어 민사소송에도 반소라는 게 있잖아요. 형사에서 맞고소 한다는 거 있잖아요. 네. 결국 문정숙 문재인 김정숙 여사 특검 예. 뭐 이런 예. 그런 거와 이제 같이 이런 주장도 이제 보도되고 있는 것을 알았고요. 네. 또 이런 뭐 서울지검으로 아마 안 가져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 수사 인력이 뭐 그렇게 또 과부하를 걸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근데 관할지는 서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 관할이야 형사소송법 관할들은 뭐 범죄지도 있고 뭐 주소지도 있으니까 예. 관할 예. 중복적으로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 근데 전주지검에서 네. 가져오지는 않을 거다. 네, 다만 그 수사의 어떤 집요함들 예. 내지는 예. 그 충성스러움. 예. 뭐 이런 부분들의 표현은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이것 좀 여쭤볼게요. 그 이화영 네. 경기부지사의 그 소위 얘기하는 술판 회유 의혹 논란. 네, 네. 수원지검에서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는 사실상 굉장히 생생하게 본인의 증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권순정 수원고검장이 최근 취임사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확보한 진술이 범죄자의 말 한마디로 네. 무용지물이 되는 건 비정상적이고 비합리적이다 이런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를 범죄자로 보고 이 말 한마디로 자꾸 이게 흔들리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더 확실하게 수사하겠다 이런 걸로 보이는데요. 네. 건 고검장의 이런 인식이 향후 이런 재판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 권순정 대변인은 대검 제가 이제 감찰부장으로 재직할 때 대변인 네. 공용폰에 대해서 이미 제출 관련해서 많은 언론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표명했던 사람입니다. 공용폰으로? 네네. 예. 그 여기서 말씀드리기 예, 그렇고 예. 대변인으로서 예. 언론에 대해서 많은 이런 주장들을 하고 예. 또 필요하면 어떤 수사 상황들이 예. 이야기가 되면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이런 행위들은 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권순정 대변인, 네, 예. 권순정 검사는 네. 지금 현재 어떤 검찰 조직의 이런 측면들, 법 예. 개정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어서 예. 기본적으로 수사 기소의 분리 등 네. 이런 부분들을 찬성하지 않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 의견들을 하겠죠. 수사 예.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있을 것이고 예. 이에 반면 법원은 네. 법원을 믿지 못하면 나라가 흔들립니다. 이 부분은 이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네. 그 수사의 수사 과정에 나타난
위법한 점, 예를 들어서 예. 뭐 이 피의자들은 떡볶이 하나, 예. 초밥 하나, 예, 예 흔들립니다. 거짓 진술도 할 수 있어요. 더 특히 뭐 구형량을 낮춰주겠다, 예. 내지는 별건을 인지하지 않겠다 이런 예. 부분들은 오랜 특수수사의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위법하죠. 부당한 예. 이 수사들에 대해서 훨씬 더 법원이 엄격한 예. 위법 수준 증거로서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또 내지는 증인의 신빙성 판단에 정말 엄격하게 네. 이런 통제적인 역할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떡볶이 하나에 초밥 하나에 흔들린다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 근데 이제 예. 그 음식들이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수용자들은 예. 그 사회에서 먹었던 음식이 떠오르는 음식 있잖아요. 예. 짜장면, 떡볶이, 초밥. 예. 에 대해서 그걸 먹고 싶은 욕망들이 예. 되게 크다는 거죠. 예. 그리고 사적인 통화, 마음껏 통화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예. 휴대폰이든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흔들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해주고자 하는 허위 진술이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 사건들을 제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들에 대한 감찰 조사 활동을 하면서 예. 그런 부분들이 그 알게 되었고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여기 이화영 그 사건에서도 예. 그러한 형태들이 기본에 있어서 본질에 있어서는 변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수원지검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사실은 일체 없다. 일단 모든 자료들을 다 공개를 해야 되죠. 예. 자료를 다 확보를 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결과를 밝혀야죠. 부분적인 것들, 일부 부분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인 총체적인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김유철 이제 뭐 예. 그 뭐죠 수원 지검장인가요? 예, 예. 뭐 추후에 뭐 방심도 뭐 네. 뭐 뭐죠 네. 이런 거 뭐 실수가 있어서는 안 순간에, 된다. 순간에 그러니까 김유철 신임 수원지검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순간의 방심, 네, 네. 작은 실수 네, 네. 이런 것들이 어떤 치명상을 가지고 오는지 봤기 때문에 늘 깨어 있자. 저는 이제 이렇게 그 제안을 했습니다. 조사실에 무슨 카메라가 이제 하나 숨겨져 있었던 걸 네. 또 드러난 것을 그렇죠. 제가 보도 반 적 예. 있어요. 어떤 입단속, 순간의 실수, 내부 단속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의 그 수사 방향과 예. 그 속도, 강도는 여전할 것이다. 왜냐하면 김유철 거기는 범죄정보 손준성 전 범죄 네. 수정관 전임자로서 예. 정보 고급 정보를 많이 예. 이, 알고 있고 예. 거기에 대해서 고급 어떤 최종 의사 결정에 가까운 것들을 하는 사람으로 제가 뭐 기억하고 있어요. 검찰 안에서 네, 검찰총장과 예. 예. 이원석 검찰총장과 김유철 이렇게 하면은 예. 이 말의 힘들이 예. 김유철 지검장이 더 강할 그런 장면들이 그래요. 네, 예.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총장보다 때로는 더 셀 때도 있다. 네, 왜냐하면 정보가 정확하니까요. 검사들의 면면, 예. 검사들의 인사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또 정확하고 예. 또 경우에 따라서는 최고 인사권자와 예. 또 어떤 소통의 정도가 더 깊을 수도 있잖아요. 최고 인사권자라고 하면 대통령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네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 정도의 어떤 역할들은 과거에 하지 않았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요. 이화영 술자리 의혹부터 장시호 녹취록까지 정말 이게 사실일까? 이게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검찰 이게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네. 예, 안 던질 수 없는 상황인데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거 지금 현직에 계시다면 이거 어떻게 감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질문할 때는 아니고요. 예. 실천할 때인 것 같습니다. 실천. 네, 물론 이제 많은 언론인들이 진실을 알고 있고 취재한 사실들을 더욱 용기를 내서 알려드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뭐 제가 감찰부장이라면 환경은 어렵죠. 감찰 과정 다 모두 다 움직이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이 총장에게 감찰 개시 결과를 보고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아 대변인을 통해서 정식에 따라서 공보를 해달라. 네. 그럼 반대를 하겠죠. 네. 안 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감찰 개시 결과를 보고를 했다. 총장은 네. 이에 응하지 않았다. 또 내지는 네. 감찰위원회라는 지금 네.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위원장한테 네. 대검 감찰부장 소집 권한이 없 습니다. 예. 감찰위원회를 수집해야 되지 예. 않습니까? 예. 또 이렇게 주장도 그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법무부 장관의 공문으로 보낼 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예. 모두 다 저 혼자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걸 대신해 줄 수 있는 발이나 그런 실무자들은 저를 같이 하지 않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판사 출신이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외부자여서?
감찰부 자체가 예. 독립된 기구가 아닙니다. 검찰총장으로부터 지휘를 받아서 받고 또 그 인력조차도 다 이제 예. 검사들이고 예. 또 독자적인 공보 예. 기능들이 없습니다. 네. 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좀 해야 네. 되는데요.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수사 기소에 완전 분리. 네. 예. 그리고 또 검사장 직선제 이것도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예 영장 청구권 뭐 이런 것도 다 빼야 된다라는 네. 얘기도 하고요. 뭐 여러 네. 가지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전직 대검 감찰부장으로 판단할 때 대한민국 검찰이 정말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네. 어떤 방향으로의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일단 종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처럼 단계적이고 관념적인 네. 검찰 개혁을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관념적인 검찰 개혁은 안 된다. 네, 그리고 뭐 성과 이제 공수처가 예. 이제 성과로 내세우는데 2020년 4월에 그 야당이 이제 그때는 여당이죠. 다수 의석을 했는데 네. 중도층 역풍 우려하면서 사실상 검찰청법 개혁이 진행이 안 됐잖아요. 네.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네네네. 말씀하신 거죠. 네네. 예. 그래서 현재 이제 국회에서 이제 다수석이 되었으니까 많은 예. 다수가 되었으니까 예. 또 이렇게 국민과 함께 광장과 예. 함께 기본적인 네. 그 검찰의 사람을 믿지 말고 예. 어떤 구조 예. 그 검사 왜 의로운 결정을 하지 못하는가 왜 공정한 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는 구조 예.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들이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론상 맞지도 않고 현실도 예. 준사법기관이 아니에요. 예. 당사자와 피의자와 싸우는 대립하는 그냥 행정기관일 뿐이에요. 현재 예.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한 공정하기가 어려워요. 예. 구조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 구조들을 개혁을 해서 예. 수사권을 분리를 해서 예. 기본적으로 의로운 검사들 또 열심히 하려는 검사들을 고 해방돼야 돼요. 네. 인간 해방이 돼야 돼요. 너무 많은 고통을 받고 예. 있는 이런 측면들이 있고 인적 청산과 제도 개혁이 같이 동시적으로 예. 멈추지 말고 예. 속지 말고 예. 쭉 꾸준하게 이어져야 그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현 정권은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거라는 전망들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국민들은 그 아주 뭐 많지는 않지만 예. 검찰 내부에서 정말 증거를 수집하고 예. 공정하게 하려는 그 평검사들 예. 뭐 물론 이제 검사장들 이 결재권자의 그게 눈이 좌절되고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지 어렵지만 예. 그 그래도 공정하려고 노력하는 소수의 검사들을 음흠. 기억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또 이 관심을 가져주는 예. 그 모습도 있었으면 합니다. 네 어쨌든 이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 예. 그 검찰총장의 뭐 직선제 네. 이런 말씀이 드는데 예. 검찰 국무회의에 검찰총 심의 검찰총장의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예. 헌법에 되어 있습니다. 예. 임명 이건 헌법 개정 사항입니다. 아. 그리고 뭐 임 그리고 검찰총장 검찰청의 예. 대검의 관할은 전국 관할이기 때문에 전 국민이 투표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 예. 이건 대통령 말고는 없습니다. 예. 그렇게까지 민주적인 정당성을 부여해서 검찰총장을 그렇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독일이나 미국처럼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충분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검사장 직선제 등을 다 그분 취지 네. 민주적 통제 예. 국민의 검찰로 국민의 의사결정 하에 네. 그 통제해야 된다는 기본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예. 과도한 어떤 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거나 그 현실에 아주 꼼꼼하게 네. 뭐 단순한 레토릭이 그치지 않고 예. 이런 부분까지 좀 치밀하게 아주 철저하게 네. 대충 하지 마시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아니 뭐 현재 그 취지와 그 연구 과제들 뭐 다 뭐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네. 이런 부분도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떨 거라고 전망하세요? 지금 22대 이제 전반기 국회에서 검찰개혁 제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당은 조국혁신당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인데요. 사실은 민주당이 큰 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를 했던 정당이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의 역할이 훨씬 더 큰데 최근에 보면 그 국회의장 추미애 후보가 예, 그 선출되지 않고 우원식 후보가 선출된 것에 대해서 당원들이 상당히 비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진 사퇴라 이런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민주당이 어떻게 할 걸로 전망하세요? 뭐 지금 당부는 상당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네. 그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대충하지 말고 꼼꼼하게 해야 된다. 네네. 네. 근데 지난번과 같은 우를 또 범하게 될 수도 있다고 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걸까요? 네네. 그 시민사회, 광장 국민의 어떤 여론과 늘 함께하려는 네. 노력들 늘 연결돼 있어서 예.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네. 자칫 예. 그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득권, 예. 그 많은 특권들이 있잖아요. 예. 또 재선하고 싶기도 하고 안전하게 가고 싶기도 하고 안전하게 대권을 가지고 네. 싶기도 하고 예. 이런 어떤 정치적인 계산과 욕망보다는 네. 그 하나하나 그 많은 수사 과정에서 그 소리 없이 숨져간 많은 그 피와 그 고통들이 있잖아요. 그걸 네. 기억하시고 함께하시고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뭐 좀 다른 얘기 같지만 네. 어제 그 새만금에 있는 수라 갯벌 잼벌이 거길 다녀왔는데요. 예. 거기에 그 갯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많은 생명들, 예. 그 생명들이 한번 머무르면서 예. 위정자들이 한번 머무르면서 그 생명들의 그 소중함들 예. 거기에서 검찰개혁의 의지들을 다시고 그 개 방안에 대한 지혜를 얻으셨으면 합니다. 네. 네. 하여간 지금 뭐 주신 말씀들 다 종합을 해보면 아, 그러니까 검찰개혁 이게 아직 길이 멀다. 예, 길이 멀고 그러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앞당겨서 할 수 있겠다. 네, 멀지 않습니다. 예, 임박해 있습니다. 임박해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서 네. 도망할 데가 없어서 예. 이 미련한 결정을 계속 강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예. 또 그렇다 해서 지나친 검찰 스스로의 자정 노력, 예. 자기 개선 노력에 대해서 희망, 헛된 희망은 갖지 마시고요. 네. 그건 구조를 개선될 때 그 예. 검사들이 해방되고 예. 공정한 국민의 검찰로 돌아옵니다. 예. 헛된 희망 갖지 마시고 예. 할 일들을 계속 예. 구조개혁, 법률 재정, 예. 개정들을 역할들을 국회가 해주셨으면 됐고요. 네. 우리 국민들은 희망을 있으니까요. 희망을 가지시고 맡은 자리에서 다 이렇게 기쁘게 할 일 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